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1학년 재산님들. 자, 드디어 이제, 드디어 1학년 1학기. 자, 1학년 1학기. 자, 12강. 자, 1차 방정식의 활용 4부 하겠습니다. 4부의 제목은요, 이제 농도에 관한 이제 문제로 이제 12강 4부, 12강의 개념 4부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2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농도에 관한 문제. 이제 농도에 관한 문제를 풀 때 기본적인 지식 두 가지 정도만 설명하고요. 그리고 문제 두 가지 정도만 간단하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1부, 2부, 3부의 내용은 대충 무엇인지 알 거라고 봅니다. 뭐 1부는 1차 방정식을 해결하는 기본 이제 순서, 뭐 2부는 뭐 연속하는 주정수, 연속하는 세정수 이런 테마, 홀수, 뭐 짝수 이런 테마. 그리고 세 번째 이제 3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거리 속력에 관한 문제, 4부는 농도에 관한 문제. 시간 되시면 1부, 2부, 3부, 4부 이제 목차만이라도 조금 머릿속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농도에 관한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이제 농도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죠. 수학에서 배우는 농도는 퍼센트 농도니까 농도라는 것이 뭐 용액의 양분의 용질량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선생님은 용액의 특정한 용액 소금물 또는 설탕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게 수업하는 데도 편해서 뭐 용액의 양보다 소금물의 양 또는 소금의 양 이런 표현을 좋아합니다. 소금 더하기 물이란 얘기죠. 자, 그리고 소금물의 양분에 이제 소금의 양 이렇게 되겠죠. 소금물의 양 중에 소금이 얼마나 들어가 있느냐 그걸 농도라고 표현하겠는데 우리가 결국은 퍼센트 농도니까 곱하기 100%를 해서 표현해 주겠다. 이게 농도의 정의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전부터 여러분들이 암기돼 있을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앞에서 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또 계속 설명하다 보면 고학년 될수록 수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앞에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양이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이렇게 소금의 양을 물어볼 때 양변을 100으로 나눠주고 또 이제 여러분들 암기되어 있을 거라고 보겠습니다. 소금의 양을 이렇게 100으로 나누고 곱하기 이제 소금물의 양 이렇게 되겠죠. 요식에서 일로 올 수 없다면 또 앞에 참고하셔야겠죠. 어떤 거냐면 100%를 이렇게 된 거고요. 이렇게 된 거고 이제 퍼센트 퍼센트 없애버린 거고 퍼센트 퍼센트 없애버린 거고 100분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인데 소금의 양을 구할 거니까 이 소금물의 양을 오른쪽으로 곱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곱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소금의 양은 이런 식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본적인 이제 공식을 암기, 농도에 대한 공식, 소금의 양에 대한 공식을 암기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농도에 관한 문제를 풀 겁니다. 그런데 농도에 관한 문제를 풀 때 물론 100% 전부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내용은 좀 머릿속에 새기고 들어가야 됩니다. 소금의 양이나 이런 설탕의 양, 용질의 양이 주인공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는 이제 컵에 A라는 컵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A라는 이제 설탕물이 있다고 칠게요. 여러분 거예요. 그리고 이제 A 그리고 여기 B라는 이제 설탕물이 있다고 칠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더해서 이런 C라는 설탕물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설탕의 양, 여기 있는 설탕의 양 두 개를 더하면 여기 있는 설탕의 양이 되겠죠. 좌변에 있는 설탕의 양과 우변에 있는 설탕의 양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설탕을 소금으로 바꿔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설탕의 양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누군가가 A라는 이제 설탕물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를 땡볕에 태양 또는 태양이 있다고 칠게요. 그럼 가열기, 뭐 가열기, 열을 가해가지고 야이를 증발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증발시키는 과정을 해도 이 증발 후에 이 A라는 이 설탕물 속에 설탕은 변하지 않습니다. 증발시킨다고 해도 설탕의 양은 설탕의 양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증발시킨 걸 포기하고 물을 이빨에 집어넣어, 물을 이빨에 집어넣어, 엄청나게 집어넣어, 물을 또 이제 뭐 200g 또는 또 뭐 3000g 막 이렇게 집어놔도 이 여기 있는 이제 물을 집어넣은 이 설탕물,
설탕물. 여기 있는 설탕의 양과 여기의 설탕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어떤 여러분들, 뭐, 혼합을 이렇게 어려운 표현 안 쓸게요. 두 개의 A라는 설탕물과 B라는 설탕물을 섞어서 새로운 설탕물을 만들어도 설탕의 양은 변하지 않고, 물을 증발시켜도 설탕의 양은 변하지 않고, 물을 더 넣어도 설탕의 양은 변하지 않고,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설탕, 소금의 양이 주인공이 되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내용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문제 한 두 개 정도만 더 풀고,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제 기본 교재, 이 교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13%의 소금물 200g이 있답니다. 자, 13%의 소금물 200g이 있답니다. 소금물 200g이 있대요. 여기다 이제 몇 그램의 소금을 더 넣으면 X그램이라고 할게요. X그램의 소금을 더 넣는답니다. 문제 적지 않겠습니다. 그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13%의 소금물 200g 있대요. 소금물 200g 있는데 X그램의 소금을 더 넣으면 더 짜지겠죠. 짜졌는데 몇 퍼센트가 되었냐면 25%가 되었답니다. 얼마나 더 넣었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하면은 여기 있는 이제 설탕의 양을 바로, 소금의 양을 바로 구합니다. 왜냐면 100g에 이제 13%면 13g이니까 200g에 13%면 2배니까 26g. 그래서 26g 소금 플러스 X 소금을 집어넣을 수 있고, 100분의 농도, 100분의 25 곱하기 여기 소금물의 양은 어떻게 됩니까? 200 플러스 X가 되겠죠. 200에다가 X가 추가됐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고학년 학생들이 주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직 중학교 1학년이니까 어떻게 푸냐면, 소금의 양은 아까 공식 외웠죠.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입니다. 약분해서 26 될 거고 단위는 그램이 되겠죠. 그래서 20, 선생님 쉬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빨리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20 플러스 X 이렇게 넣는 겁니다. 그럼 양변에 뭐를 곱할 거다? 100을 곱해주게 되면요. 100을 곱해주게 되면 2600 플러스 이제 100X 되겠죠. 양변에 100을 곱했습니다. 25 곱하기 200 플러스 X 되겠죠. 자, 얘를 계산하면 5000 되겠네요. 5000 플러스 25X 되겠습니다. 2600 플러스 100X가 될 거고, 일로 오면 75X가 될 거고, 2400 되겠네요. 2400-75는 X는 2400-75 곱하기 3, 225, 150에서 자, 32g 되겠습니다. 좀 구별하고 할 수 있죠? 빨리 했습니다. 32g. 아, 틀렸나요? 2400-75 곱하기 3이니까 225에다가 150에서 맞네요.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만 더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농도에 대한, 소금물의 농도를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소금의 양이 주인공이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거를 세 가지를 암기해 가라는 거지 특별하게 어려운 걸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이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렵다고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하다 보면 됩니다. 화이팅! 자, 8%의 소금물과 5%의 소금물, 문제도 안 적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8%의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을 섞어서 7%의 소금물을 만든답니다. 7%의 소금물. 근데 아이가 지금 300g 만들었답니다. 300g인데요. 와요 적었네요. 단위 그램이니까 다 그냥 상륙해 버릴게요. 300g을 만들었다. 이때 섞어야 하는 8%의, 여기를 구하네. X, 야, 이러고 X그램을 구하래요. 그램도 생략해 버릴게요. 자, 문제 읽을게요. 8%의 소금물과 5%의 소금물을 섞어서 7%의 소금을 300g을 만들었대. 300g. 그랬을 때, 야, 이는 몇 그램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램을 또 생략하니까 너무 그래. 그램을 작게 적어줄 거야, 그러면.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자,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으로 푼다고 했는데, 여기 있는 소금의 양과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더하면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이 된다. 이렇게 푸시면 될 건데, 원래 여기 Y 넣은 학생들이 많죠. Y 넣어가지고 X 플러스 Y는 300. 이렇게 나서 풀어도 됩니다. 미지수 두 개를 사용해서. 하지만 우리가 이 미지수 두 개를 나도 되지만, Y는 300-X를 머릿속으로 떠올리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 Y 대신 300-X 이렇게 적어주는 게 더 좋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는 문자 Y를 쓰는 것보다, 자, 두 개를 나온 건 300이 맞죠. 자,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으로 푼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g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이고 저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g의 5 곱하기 소금물의 양 300 x입니다. 100g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100g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더하기 소금의 양은 100g의 7 곱하기 300 되겠습니다. 100g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 소금의 양 더하기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으로 쓰고 있습니다. 양변에 100을 곱하면 8x 플러스 5가 남고 전개해주면 1500 마이너스 5x가 되겠죠. 괜찮으십니까? 100배 없어주고 바로 1500 마이너스 5x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2100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요, 3x 될 거고, 이리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3x는 600 이렇게 되나요? 그러면 x는 200 이렇게 되시겠습니다. 자,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정도만 풀 수 있으면 이제 크게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13강에서는요, 우리가 이제 다시 또 천천히, 1부부터 천천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차 방정식이 활용이 끝났고요. 13강부터는 여러분들이 배울 건 이제 함수, 이제 그런 내용을 배우게 되는데 아주 천천히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알고 말할 수 있으면 수학은 성장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수학이 점점 쉬워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강하게 만드는 어떤 배움의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찬스 있네요. 자, 죄송하고요. 자, 공부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